네. 조영남 씨 그림을 대신 그려주던 송화백, 송기창 화백입니다. 이제 이름도 공개가 됐고 얼굴도 공개가 됐는데 발언의 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채널A 사회부의 변종국 기자 나오셨는데요. 자, 이분이잖아요. 예,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이게 논란이 참 많은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가장 논란이 되었던 대작 의혹에 대해서는 200여 점을 자기가 그린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자기는 그런데 이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선물을 하는 줄 알았다. 조영남 씨가 이것을 판매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라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자, 여기부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내가 만약 그린다면 형, 그러니까 형이란 건 조영남 씨를 말하는 걸 텐데, 형 그림이 아닌데 하면서 농담반으로 이야기가 시작됐고, 가끔 조영남 씨 얘기가 나도 가끔 미대생을 파트타임으로 쓴다면서 너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공개한 거죠. 예, 그렇죠. 그게 2010년부터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7년 정도 지금 송기창 씨가 조영남 씨의 대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제 발생한 것이 2010년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파트타임으로 쓴다며, 너 한번 그려볼래? 그래서, 형이 이제 할 수, 그, 좋아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또 이제 송기창 씨가 한말 중에서는 조영남 씨가 할수 없었던 디테일이나 화투처럼 어려운 그림을 내가 했다. 그것이 네. 200여 점이 된다라고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요. 알아서 그리라. 이런 말에 따라 작품을 그리기로 했다는데, 자, 이제 관심이 가는 작품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국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화재죠. 진시황의 죽음과 관련된 그 장면인데, 자, 용마병갱. 그 장면, 저 영상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이 조영남 씨 미술 작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이 중국의 오래된 수천 년된이 문화재와 조영남 씨 작품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딱 얼핏 봐도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의 병마용갱이라는 작품을 아이디어를 따서 네. 여친용갱이라는 작품을 2009년에 네. 그리는데 조영남 자, 씨는 이 예. 그림이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만한 연예인들 얼굴을 합성을 한 겁니다. 여자친구 용갱, 병마 용갱이 아니라. 예, 그렇죠. 지금 여자친구, 여자 연예인들의 사진 합성해서 만든 네. 작품인데 송화백은 이것이 100%내 아이디어다라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아이디어는 내 거고, 그리는 거는 저 사람 시켰다라고 얘기했던 조영남 씨 얘기랑 좀 다른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네. 그 사람이 그린 부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네. 말하는 그 사람은 조영남 씨죠. 예. 네.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여친 용갱이란 그 작품인데요. 저희가 좀 자세히 저 그림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만한 방송인,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함께 진시황 때의 병마용갱의 그 갑옷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는데 저건 결국 아이디어 싸움에 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역사적으로 틀렸네요. 네. 병마용갱이에서 갱이라고 하는 거는 갱도할 때 이런 구덩이란 얘기거든요. 터널이자 구덩이자 구덩이고 무덤이죠. 예. 병마는 이제 병사용 말입니다. 네. 용이라고 하는 건 토용할 때 흙으로 만든 인형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게 여친용갱이 되려면은 네. 그건 뭐 저기 토용같이 안 만들어도 좋은데 저기 하나의 갱 모양은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까지 못 따라갔거든요. 따라서 저거는 좀 너무 좀 졸렬하네요, 그림 자체가. 네. 일단 그 병마 용갱을 한자로 한자 한자 의미를 짚어보았다기보다는 일단 큰 뜻에서 비슷하게 그렸다 그런 뜻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조영남 씨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 여친 용갱이라는 많은 여성 방송인들이 나온 이 그림을 놓고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거라고 얘기했겠죠. 그 장면 보겠습니다. 진시황보다 한수더 뜨자. 나는 남자 친구들이 날 지키는 건 소용없다. 여자 친구들이 나 죽으면 저 보호해라. 저 사진 있는 사람 얼굴 보내라. 그래서 한게 29명이요. 지금 생기면 약 50명쯤 되겠지. 그때도 왜 나는 얼굴 안 올렸냐 하는 여자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자, 손수 변호사, 네. 이러면요,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저작물에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있는데요. 네. 저작권법에 따르면은 이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요. 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그 어떤 그림이나 어떤 네. 그 예술 작품에 이름이 이제 그 새겨져 있거나 그려져 있으면은 네.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저작권자로 이제 그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 작품을 사상이나 감정을 넣어서 만든 저작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다른 사람이 아 이름이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그린 것입니다라고 함으로써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누구 작품이다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법적인 판정과 별개로 뭐 사회적인 평가나 아니면 예술적인 그런 가치 판단이나 이런 곳에 볼 때는 사실은 그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작품이지 그렇지 않고 어떤 가격을 돈을 주고 산 다음에 거기에 이름만 올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보기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남 씨가 소속된 그 기획사 대표는 어제 10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이제 조영남 씨 소환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송화백도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네. 변종국 기자. 그런데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좀 보니까 톤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네. 내 그림이 아니라 조영남 씨 거고 나는 그냥 도왔을 뿐이고 라는 그동안의 얘기랑 좀 다른 톤의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저희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보시면 선물 내가 그린 그림은 조영남 씨가 선물하는 줄만 알았다. 네. 하지만 조영남의 작품은 콘셉트가 중요한 작품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영남 씨의 이 작품 대작 논란인데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게 조영남 씨가 작품이 맞고 첫째, 두 번째 이 그림이 누군가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만 오가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자, 팔리는 줄 알았다고 하면 네. 산 사람은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가 그린 줄 알고 샀는데 다른 사람이 그린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네. 여기서 이 지금 논란이 확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멘트가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도 있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조영남 씨가 어떤 그 사기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네. 이 송기창 화백도 이런 네. 그 사기 행각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조영남 씨와 조영남 씨의 그런 사기 행각에 가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사기의 공동 전범 또는 방조물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조영남 씨가 자신이 그린 것도 아닌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해서 조영남 씨의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비싼 값에 사는 사람에게 팔았다면 네. 그게 사기가 되고요. 또한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송기창 화백도 역시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습니다. 판매한 게 아니라 선물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범죄 성립 가능성도 좀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송기창 화백도 이제 그 엄연히 그 활동하고 있는 화가였고 네. 또한 또 언론에도 이제 조영남 씨가 개인전을 열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고 또한 개인전을 연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판매까지 하는 것인데 언론 보도를 전혀 몰랐다거나 아니면은 조영남 씨가 몇백 점의 그림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걸 도대체 다 선물했다고 생각했는지 이 부분은 네.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송기창 씨가 돈 때문에 화가 났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네. 돈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그냥 알아서 조영남 씨가 줬다. 네. 택시기사도 뭐 80만 원 받는데 그 정도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다면서 또 돈에 대해서도 말은 했으나 뭐 명확하게 또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동안 얘기했던 거는 너무 내가 돈을 적게 받았다라고 얘기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만 조금 톤이 좀 달라진 듯하고 내가 돈이 적어서 검찰에 신고한 거 고발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로 보아서 돈 문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네요.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처음에 자기 그림을 뭐 집어던졌다, 조영남 씨가. 네. 그래서 무시를 당했다. 그리고 급여가 매우 적어서 검찰 고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네. 있었던 건데 네. 집주인이 기자에게 제보를 해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지 내가 네. 검찰이나 어디 수사에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내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주인이 제보한 것이다인데 검찰의 수사한 건 설명이 따로 없잖아요. 과연 검찰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결국 전체 그림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일단 송기창 화백의 말을 100% 신뢰한다고 할 때 언론에 먼저 이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것은 집주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이제 집주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집주인의 생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속초에 머물고 있을 때 집주인 얘기를 직접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후보입니다. 아니요. 좋게 받는 그런 감정을 있는 것 같아요. 적다른 얘기 10만 원, 15만 원 그런 신발을 받는 것 같아요.
자, 변 기자. 그럼 지금 조영남 씨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확인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요즘 표현대로 멘붕에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네. 방송도 지금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고요. 네. 조영남 씨는 지금 충격으로 말을 못 하고 있고 이렇게 항상 조영남 씨는 위트가 있고 굉장히 해맑은 그런 방송인으로 유명한데 네. 지금 정신이 멍해서 그냥 멍하니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결국 저 송기찬 화백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졌고 조영남 씨도 소환이 있을 것이고 자 매니저이자 기획사 대표는 어제 이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부 다 속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조영남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도 이제 진행자가 바뀐 상황 거의 바뀌다시피 된 상황인데요. 이번 주부터 또 진행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이문세 씨가 대신하고 있는데 어제 첫 방송 대신 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바로 조영남 씨의 상황을 이문세 씨가 풀이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최유라 조영남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최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문세입니다. 누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뒤 생각지 않고 도와주는 게 의리다. 저인가요? 누군가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긴 머리든 커트 머리든 상관없이 일단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선구조 후처치. 어쨌든 뭐 지금은 조금이라도 위기의 네.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유라 씨와의 그 의리 네.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조영남 씨에 대한 의리, 뭐, 이 얘기는 아니니까 이제 같이 진행한 최유라 씨에 대한 의리로 얘기를 하네요. 자, 박성원 부부장. 이제 그동안 이 사안 계속 비슷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정확한 것을 이제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언론 간담회 정도만 있었잖아요. 네. 큰 틀에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해설법이랄까, 독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조영남 씨로서는 사실은 그 네. 과연 이것을 어떤 위작이라는 네. 의식을 하고 했는지 특히 검찰이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것처럼 과연 사기성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네. 그런 죄의식 없이 아마도 이렇게 네. 그 본인의 사실 본업은 그림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하나의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렇게 그 아니다 네. 절대 뭐 그거 아니다 또는 이렇게 침묵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네. 솔직하게 자신이 지금 이런 논란에 이르게 된 네. 그 과정을 그 있는 그대로 그 솔직하게 밝히고 네. 그래서 사람 조영남 씨를 사랑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네. 일반 국민의 상식적 관점에서 네. 어느 정도까지가 용서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네.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네. 이 지금 단계에서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영남 씨 관련된 사건 일주일 이상 진행되면서 저희가 소상히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오늘 새로 공개된 송기찬 씨 어제 SBS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나는 아닌데 라는 쪽으로 약간 톤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아마 송기찬 씨가 검찰에 소환됐을 때 과연 어떻게 얘기할지 그게 아주 결정적인 관건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